아니 뭐야, 아니 TV에서 봤던 애들 아니야 이거? 어? 다 맞았다 느낌 왔어요? 네. 그럼 생투 만점. 네. 그럼 더 놀라운 거 화원 만점. 네. 맞아, 여기 점이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섭외가 된 거예요? 와 진짜 우리가 한 발 늦을 뻔했어요 얘네. 어? 안녕하십니까, 자 미니버스 학생 정담과 영상 미미 미루입니다. 아, 오늘 만나볼 용의자는 아 이 역대급으로 흉악한 용의자라고 볼 수가 있다. 아 바로 23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맞아버린, 심지어 오늘 혐의점을 가진 용의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이 괴물 같은 용의자들 지금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야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뭐야? 아니 TV에서 봤던 애들 아니야 이거? 아니 오늘 두 명 다 이게 왜 한지 알아요 지금? 네. 아니요. 잠깐 뭐야? 대답이 다. 잠깐만 둘이 아직도 안 치네. 아니 영상 많이 봤는데. 아니 최수혁 친구 오늘 왜 온 거야? 오늘 뭐 무슨 혐의가 있다고 하셨나? 아 혐의가 있다고. 하은 친구 혐의 있는 거 지금 몰랐어요. 저는 그냥 끌려온 거라. 아 끌려왔나? 네. 이렇게 웃으면서 끌려온 애들은 참 이상한 애들이에요. 자기 소개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최수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청원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권하은입니다. 뭐 이런 질문 좀 수다없이 들었겠지만 자 2023 수능 만점 맞아요? 만점 맞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수시예요 둘 다. 어디? 서울대. 서울대학교. 서울대 어디 거? 의대. 아 맞아 여기 점이 지금. 친해져야 돼. 그러니까 아니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 MT에서도 만날 걸? 맞아요. 네. 궁금해. 어쨌든 수시로 합격했기 때문에 굉장히 전교권이었다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적 몇 등이었습니까? 저 2등. 어? 공식적으로 나 전교 2등이다? 네네. 내신이 그러면은 전 과목 다 하면은 1.28, 주요 과목 이런 걸로 하면은 1.26. 더 올라가네? 뭐 한문 이런 게 1등급이 아니니까. 아 한문에서 좀 힘들었어요? 일단 뭐 한의학과 이런 데 가면 한문 많이 나와서 좀 쉽게 안 되는. 의대는 뭐 괜찮아. 영어 오히려 중요하잖아. 영어 잘해요? 적당히. 이런 엄청 잘한 거거든요? 야 적당히 만점점이 저 엄청 잘한 건데. 하은 친구가 이제? 1.1 몇 정도. 전교 1등 2등. 근데 이제 네. 1번화랑 기가를 합치면 제가 조금 더 높은데 빼면은 똑같은 걸로 알고. 이것도 오히려 미묘하게 반대야. 여기는 오히려 포함했을 때가 더 높은 거잖아요. 네. 아우 대단합니다. 수시 6장 다 썼나요? 네네. 어디 썼죠? 서울대. 연대, 청대, 울산대, 한양대, 고대. 어이! 근데 고대만 떨어졌어요. 네. 고대 면접이 조금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네. 고대 면접이 안 맞았어? 네. 이렇게 되죠? 자, 어디 있었죠? 서울대, 연대, 성대, 학종, 논술, 그 다음에 울대, 고대. 고대도 안 갔어요, 면접. 고대 면접도 안 갔어? 야, 고대 후면접 아니야? 네. 안 갈만 하지, 잠깐만. 그래, 안 갈만 하지. 어쩔 수 있을까? 가면 안 되지. 고대 가면 안 되는 게 돼버렸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능 당일로 돌아가서 한 과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국어는? 언매했죠. 자 수학은요? 미적분. 탐구는요? 탐구는 물리원이랑 지구원 했어요. 야 요즘 사실 굉장히 좀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조합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하은 친구는 그럼 선택 과목이? 화원이랑 생투를 했어요. 생투? 네. 그럼 생투 만점? 네. 그럼 더 놀라운 거 화원 만점? 이번에 화학이 정말 오랜만에 이 만점작이 좀 표점으로 1등이에요, 난이도가. 네, 맞아요. 야, 그러면 수석 축하드립니다. 아니, 좋았네, 선택이. 이걸 예상했다고? 네, 오늘 그 본인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이걸 받는다고? 고생했어요. 일단 키가 이렇게 앉아 빨리. 수혁 친구 국어 어땠어요? 전 사실 엄매를 풀 때까지는 올해도 좀 어렵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맞아요. 엄매 또 35번부터. 네. 그다음에 문학을 푸는데 문학이 너무 쉬운 거예요. 평소보다. 이야. 그래가지고 문학을 좀 빨리 풀고 독서도 막 크게 어려웠던 것 같진 않아가지고. 국어 딱 보고 다 맞았다 느낌 왔어요? 네. 진짜로? 아 친구들이랑 바로 매겨봤거든요. 네. 웬만하면 다 맞겠다 했었죠. 친구는 국어 좀 어땠어요? 저는 문학 엄매 독서로 풀어서 문학 풀면서 아 좀 쉽다 해서 거기서 시간을 엄청 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순서가 갈리네요. 선택과 먼저 풀거나 거의 문학 먼저 풀거나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독서 먼저 푼 사람 솔직히 저도 태어나서 한 명 본 적은 없거든요. 좋습니다. 수학은 사실 만만치는 않았거든요. 6월, 9월보단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 6월, 9월 네. 비교해서 6월이 또 좀 셌잖아요. 맞아요. 킬러는 좀 뒤로 빼놓고 그거 말고는 딱히 막히는 건 본인이 생각하는 킬러 22번이죠.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빼고는 다 풀었습니까 처음에? 30번까지 다 풀고 그다음 22번을 풀었죠. 이야
하나 치고 좀 어땠어요? 22번이랑 30번은 제일 뒤에 풀어야겠다 생각하고 이 친구 22, 30? 그다음에 21번, 29번까지 이렇게 다 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막힘 없었고? 네, 그렇게 평소랑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고. 오, 역시 만점자는 다른 것 같아요. 그거 궁금합니다. 이 만점자들은 영어를 도대체 듣기 때 몇 개를 독해를 푸는가? 독해 첫 문제 있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빈칸 첫 문제까지 푸는 거. 듣기 할 때? 네, 제가 좀 많이 푸는 편이에요. 나 이거 처음 봐. 아, 잠깐, 유학파예요? 아니요. 와, 순수 국내? 네. 이야, 대단합니다. 이거는 진짜, 저 진짜 처음 봤거든요? 좋습니다. 아, 본인, 듣기 때. 아, 독해. 아,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 쉽다고 하는 문제를 거기까지만 풀어요. 아. 제대로 된 독해 들어가기 전까지. 오케이, 그 이상 뭐 장문 독해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구나. 네. 듣기 풀고 독해 쭉 들어갔을 때 영어는 뭐 무리 없었나요? 영어는 생각보다 좀 까다로웠어요. 자, 이게 여기서 거짓말 테스트를 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현행 만점자 제도가 말이죠. 이 절평은 90점 넘 만점처리란 말이에요. 영어 솔직히 틀렸어, 안 돼. 솔직히. 다 맞았어요. 진짜요? 여기 풀 때는 좀 헷갈리는 게 꽤 있었거든요. 영어 다 맞았어요? 네. 우와, 하지 뭐. 영어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진짜 만점자들이네. 자, 이제 진짜 본승부입니다. 이 과학탐구 영역은 정말 실수끼리의 싸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언 지원. 물언을 먼저 보잖아요. 네. 솔직히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니, 물언은 객관적으로 쉬웠어요. 물언은 만점자가... 아, 다른 건 나만 쉬웠는데 물언은 다 쉬웠잖아, 얘들아! 이거니까 지금? 이제 지원입니다. 지원 커트라인 또 나섰어요. 딱 지원을 치고 나서는 아, 이거 만점 아니겠다. 이야, 최수혁이 발목을 잡는 문제 드디어 나옵니까? 15번이었나? 네. 그게 좀 아리까리 해가지고 아, 이거는 틀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 하은 친구는 화원생투잖아요. 네. 화원이 이게 비킬러가 비킬러가 아니었어요. 시간 안에 다 풀었어요? 2, 3분 이렇게 남았어요. 야, 그래서 시간이 정말 빡빡했어요. 아, 그럼 문제 생? 본 사람은 진짜 정상인 아니잖아, 솔직히. 수신데, 거기서. 수신데 투과목을 보는 거는. 근데 이게 선 넘었잖아. 왜 투과목 봤습니까? 생원, 가계도를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서. 생원, 이제. 도저히 유전 가계도는 내가 이건 아니다, 사람 할 게 아니다. 네. 차라리 생투로 가자. 그런 판단을 한다고 따로. 이제 물리도 하기가 싫었고 전 지구과학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네. 수학을 조금 자신 있었어. 이야, 수학 자신 있으니까 수학 빠리빠리 돌아가니까 부모님 직감했어요? 사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탐구가 자신이 없어서 네. 3등급, 3등급 될까 봐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다 풀긴 다 풀어서 아, 이렇게 되면 그래도 많이 틀려봤자 한 개 한 개 실수로 1등급은 다 나오겠구나. 둘 다 만점이나 맞아냈는데 자, 과목별로 공부법! 그래서 국어 중 공부! 본인 좀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풀기도 풀고 강의도 많이 들으면서 최대한 좀 더 잘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잘 읽으려고 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막 잘 올라가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아,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피지컬? 아, 국어 피지컬? 체력 자체도 길러야 되고 좀 글을 읽는 태도? 이런 걸 둘 다 잡아야 되니까 그런 거 밸런스를 약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도 잘해야 되고 네네. 글 전체도 조망할 수 있어야겠고 네네. 본인은 좀 어땠어요? 국어가 효자 과목이었어요?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이 국어였어요. 아, 제일 자신 없는 과목. 독서 같은 경우는 인강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처음부터 좀 다시 배웠던 것 같고 문학은 이해 안 되는 어려운 시라 하더라도 여러 번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놓치는 부분 없는지 꼼꼼하게 읽는 연습까지 하니까 문제가 좀 쉽게 풀리더라고요. 수학 공부 좀 어떻게 했어요, 수학 친구는? 일단 2학년 때까지는 기출 위주로 반복해서 여러 번 풀었고 네. 고3 때는 현우진 쌤 뉴런 들으면서 혹시 빠진 거 없나 체크하고 아, 뉴런 그 커리 좀 타긴 탔네요. 풀커리 다 했어요. 고3 때 풀커리까지 탈 막 시간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수학은 뭐 자신이 있으니까 뉴런도 웬만하면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가지고 조금 띄엄띄엄 한다든지 배속을 한다든지 배속으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모르는 거 확인하면서 넘어가고 하은 친구는 수학은 좀 어땠어요? 저는 아, 자신 있었다 했잖아. 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아, 그 정도 1, 2학년 때 내신 범위가 기출이었기 때문에 기출을 한 4, 5번씩 걔는 계속 풀었던 게 엄청 도움이 돼서 3학년 때는 수학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기출 기반 개념들이 이미 확립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바로 실전으로 들어갔다고? 고3 때? 네. 잘했네! 그런 사람이 있나? 아니, 고3 때? 이제 수학의 시간을 많이 줄였으니까 다른 과목에 과탐이랑 국어 이렇게. 과탐이랑 국어 본인도 국어 자신 없었으니까 드디어! 미지의 과탐입니다. 이 과탐 공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수능장에서 현역 때 만점을 맞아낼 수 있는지 일단 물지 선택 왜 했어요? 지구과학은 사실은 표본수가 많고 그나마 좀 할만하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구과학을 그냥 일단 받고 시작을 했고 좋아요. 왜냐면 선택자 수가 제일 많은 건 팩트니까. 아니 사실 근데 물리가 화학이나 생명에 비해서는 50점 받기가 쉽거든요.
본인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50점 따기 기준으로 그 싸움으로 봤을 때는 네네. 난 물리가 괜찮은 것 같다. 인강이나 여타 교재들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물리는 백이범 쌤, 강민웅 쌤 엔제도 한두 권 플러스 유학원 오지훈 쌤 풀커리 하고 이 정도면 메가의 아들이야. 일단 아들이야. 다음 친구는 화원 생투야. 생투 이게 사실 자료도 없고 막막해요. 사실은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대비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현강만 이제 좀 유명한 게 있고 그것도 교육 특구 중심으로 몇 개 있고 그쵸. 제가 들을 순 없으니까 일단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세 번씩 다 풀었어요. 와 그러니까 원래 나온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네 그거라도 풀 수 있어요. 그거를 세 번 풀고 이제 기출은 당연히 여러 번 해놨고 기본이고 뭐 당의 수트 사설이 몇 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중고 거래를 했어요 저는. 중고 거래? 그래서 당근마켓이나 아니 그거 많아요 요즘. 그러니까 사놓고 애들 엄청 안 풀거든요. 저도 이제 생투 같이 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그 친구랑 반띵을 해가지고 중고 거래를 해서 저희 둘이서 나눠 풀고 그럼 그거 해가지고 직접 만나서? 아니 계속... 택배로 네. 돈 붙여주고? 아 요거 많습니다. 요거 요즘 많아요. 아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니까 공통점도 좀 맞은 것 같고 이거 만점을 맞은 이유에 대해서 좀 심층적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증거를 준비했어요. 생기부입니다. 자 이거는 뭐 그 바로 직방이죠. 생기부를 두 명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 자 사진이 왜 이래요? 학교에서 이렇게 막 한 딱 찍고 넘어가 찍고 넘어가. 그러니까 공장식으로. 네네. 행특이 좀 특이하네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역량을 지닌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함. 이 정도면 거의 이국정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역량. 무슨 의사죠 이게? 정밀의학이라고 해서 DNA 이런 거를 컴퓨터로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 좀 미래의학을 하고 싶다. 네네. 하은 친구도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희망 분야 구체적이네. 이비인후과 전문의. 아 생기부를 이제 그쪽으로 맞춰서 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수술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 본인도 수술을? 또 이것도 다르네. 근데 이제 큰 수술 같은 건 약간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비인후과는 작은 수술이 많다고 하죠. 상대적으로 좀 작은 수술. 좋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정도로 1학년을 스타트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2학년, 3학년은 그냥 또 의사라 썼어요. 혹시 인생은 모르잖아. 아니 글자 수가 부족해서 글자 수 부족이라고? 그런 변명이 진짜로?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부를 검사해봤는데 야 이거 증거조사 해보니까 혐의가 장난 아닙니다. 점점 더 혐의점이 좀 명확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심층 조사 파트에 거짓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최수경 경기자부터 손을 넣어주세요. 나는 대학 가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연예이다. No. 너무 미안. 갑자기 막 매력이 막 진짜 아니라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가장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연애도인데 연애 가장은 아니에요. 그냥 다 하고 미친 AI야. 야 부담이 심해지겠어요. 연호 잡았다. 절대 똑같은 질문 아닐 겁니다. 공부는 재능이다. Yes. 이게 너무 안정적이다. 와우! 난 이 맑은 청아한 소리를 이 기계에서 야 이게 나 비싸게 샀어요. 야 대박이네. 재능도 있다. 그러니까 재능도 반영이 된다. 네. 그러면 그 한 시간 생각했을 때 재능 노력의 비중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재능 한 40? 아 재능 40 노력 60. 노력의 방점을 좀 더 찍어주고 싶다. 이런 말인 거죠? 네. 좋습니다. 용의자들은 2023 수능 만점을 받아버린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의대 진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계기를 중간에 살면서 느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제가 좀 아팠어서 병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사 선생님들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어떤 교수님이 하시는 수업을 들었는데 종양이랑 정밀의학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제 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그런 내용을 접하니까 이 부분은 내가 진짜로 뭔가 연구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흥미가 생긴 것 같기도 종양의학과. 하고 종양의학과 사실 아무리 그 과학기술 발전해도 아직까지도 이제 완치가 안 되는 부치도 너무 많고 우리가 늘 그 의학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몸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했었다. 네네. 혁종조자 한 학년이 몇 명이죠? 135명. 많다.
톡방 이미 초대됐어요? 수시? 될 텐데? 아, 의대는 만들지 말라고 그 정시 나오면 같이 만드는 어, 진짜? 우리는 급해가지고 그냥 다 모였는데? 수시 한 판 하자마자 다들? 바로 한 잔 때려왔어. 어, 그렇구나. 뭐 둘은 일단 번호 교환했어요? 아까 했어. 아까 촬영 정화서 했어? 방금. 아, 방금. 네. 좋습니다. 어, 서로에게. 네, 어, 얼마 뒤에 한 달 또 봐야 돼. 한 두 달 뒤에 또 봐야 돼. 세 달 뒤에 또 같은 동아리 할 수도 있어. 어, 우리 앞으로 6년 동안 잘 지내보자. 그쵸, 뭐 유급 안 하고 지나가면 쭉쭉 가는 거니까. 앞으로 더 친해지자. 어. 그래요. 좋습니다. 어, 정말 마지막 순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고3이 되는 2024 수능을 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께 2023 수능 만점자의 기운이 갑니다. 제가 저희 학교 후배들도 그렇고 대부분 바들바들 떨고 있을 텐데 너무 쫄지 말고 막상 해보니까 다들 해내는 할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한다면 원하는 대학에 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어떻게 살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안 불안했어도 됐을 법한 일들에도 많이 불안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 같으면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결과를 이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는 2023 수능의 만점을 받아버린 사건으로 지금 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혐의점은 더 명확해 졌는데요. 다만 용의자들의 고3 생활은 누구보다 치열했다는 점, 그리고 부족한 과목이 분명 있었는데도 그것을 극복하려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이 정상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완성형에 처합니다. 완성됐다 이거야. 앞으로는 더 미생에서 완생으로 더 이상 해줄 말도 없고 나와! 너는 안 되겠어. 나와! 자식들이! 이 자식이! 키가 왜 이렇게 커 이 자식은! 이 자식이! 오늘 만나볼 이 용의자는 말이죠. 이상학번으로 전북대 외과에 입학하게 된 김준표라고 합니다. 지금 오답노트 안 쓰고 이대로 갔다? 진짜 오답노트를 제가 태어나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최종 수능 성적? 1밖에 없습니다.